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가을,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27번째 마당 여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식공간 연출가 신동주입니다. 자, 오늘은 서대찜은 소금에 간간이 담궜다가 말린 다음에 이렇게 찐 상태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대를 접시에 담고 양념장을 같이 곁들여서 내보겠습니다. 생선은 내장을 빼고 손질을 하기 때문에 자칫 머리 있는 쪽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레몬을 이용을 해서 생선의 비린내도 잡기도 하지만 데코레이션 장식 효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한 접시에 남은 잎을 하나를 깔고 서대를 올린 다음에 양념간장을 옆에다가 살짝 곁들이고 같이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도 특유의 돌게장을 한번 세팅을 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바다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개들이 바위 틈 사이로 올라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위에다가 간장을 부어주시고 장아찌를 담을 때 같이 넣었던 마른 고추를 지금 여기 바다가 자칫 심심해질 수 있는 거에 식감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검정에다가 빨강을 올려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 틈새를 돌개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이미지를 연상을 해서 접시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상 위에 올려놓으면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남도의 특산물인 토란을 이용해서 밀쌈을 만들어 봤는데요. 색을 이렇게 넣어서 삼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우선 음식을 담을 때 같이 섞어서 한꺼번에 담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둥근 접시에 이렇게 돌려서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재미나게 리듬감 있게, 그 다음 명절 음식은 특히 남도 음식은 한상 차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할 때는 길쭉한 사각 접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같은 색은 같은 색끼리 모아주시고 한국 음식은 오방색에서 나온 초록, 그리고 남쪽에 붉은색, 서쪽에 하얀, 그 다음에 북쪽에 검정색으로 저희가 음식의 고명도 이용을 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밀전병이나 구절판 같은 경우에는 잣가루를 이렇게를 뿌려주시면 서로 들러붙지 않아서 먹기에 좋을 겁니다. 하나씩 떼서 드시기에. 구절판도 한 장 한 장 떼서, 왜 우리가 쌈을 싸 먹잖아요. 그때도 한 장 한 장 놓는 그 사이사이에 잣이나 잣가루를 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게 담아내는 일은 사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상대를 배려하고 마음을 낸다면 아름다운 우리 상차림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음식도 K푸드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